가서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를 제자 삼으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내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저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좌우 옆에 앞에 계신 분들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좋은 일이 꼭 강조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제자가 되길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제자된 자를 사랑하십시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단 그대
사랑이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이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인도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인도하심을 받으니 올 2024년 한 해가 정말로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른 이유로가 아니라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니 정말로 복된 것, 그리고 예비하신 크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하신 은혜를 누리는 이들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순봉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교회, 석달 아버지 교회, 육대 아버지 교회, 인천 아버지 교회, 대전 아버지 교회, 대리대 목사와 기각사 아버지 교회, 기각사 교회입니다. 또 인터넷 사무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귀에 놀라우신 은혜와 의료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회 부속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자모실, 영상이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정말로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 인도하신 넘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오늘이 첫 주입니다. 성교육신 예배도 드리고 또 지난 신년 축복성도 다 마쳐서 오늘이 한 둘째 주나 셋째 주 같으시죠? 근데 오늘이 2024년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뭐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벌써 우리를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2024년 전망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 새해 벽두서부터 북한은 자꾸 뭘 쏴요. 쏘는데 그게 쏘는 데가 다 인천입니다. 백령도, 옹진군 백령도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이에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미국 대통령 선거 정신없고 가자지구의 전쟁, 우크라이나 어디 하나 뭐 마음 놓을 곳이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4년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도 많이 하게 하시는 것, 이 시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2024년 기도하며 승리하게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2024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더 어려우신 분들 있으셔.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 꼭 붙잡고 주님 앞에